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KBS 부산 방송본부의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문화창달의 기수로서 저희들이 다한 노력이 여러분들께 얼마만한 도움이 되었는지 오늘 겸허한 자세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특히 금년은 저희 KBS 부산 방송본부가 개국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새 시대에 알맞는 또 더욱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KBS 부산방송본부의 이모저모 그리고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각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봐주시죠. 먼저 내고장 뉴스의 총본산으로서 고도의 기동력과 심층 취재로 새 소식을 날리는 KBS 부산 경남 뉴스입니다. 제1일 텔레비전 오전 7시 20분에는 깊이 있는 기획 취재 보도, 화제의 주인공, 밤사이의 사건 사고, 민원의 현장을 찾아 방송하는 생생한 우리 지역 뉴스 시간으로 내고장 사람들의 하루 생활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KBS 부산 경남 뉴스센터 645가 방송됩니다. 이어 아침 8시에는 이 텔레비전의 KBS 부산 경남 뉴스가 20분 동안 본격적인 로컬 뉴스로서 부산의 주요 뉴스와 경남 소식에 이어 각종 문화예술, 생활정보 등을 다채롭게 엮으며 예보관이 직접 출연, 내고장과 해상의 날씨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제1텔레비전 오전 9시 50분에는 내고장의 비중 있는 뉴스와 다양한 생활정보가 담긴 게시판, 내일의 날씨 등으로 오늘의 오전 방송을 마무리하는 KBS 부산 경남 뉴스센터가 10시까지 방송됩니다. 오후 7시에는 제1텔레비전으로 부산, 부산인, 경남, 경남인의 오늘 하루의 움직임을 다이나믹하게 펼쳐주는 KBS 부산 경남 뉴스센터 700이 7시 10분까지 10분간 방송되고 제2텔레비전 밤 10시 50분에는 KBS 부산 경남 뉴스가 그날의 로컬 뉴스를 마무리하고 하루를 정리, 다음날을 설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장 부산 경남 각계각층의 문화의식 향상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위한 교양 프로그램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텔레비전에서는 월요일 오후 5시 35분에 어린이 대상 교양 프로 어린이 퀴즈왕이 방송됩니다. 어린이들의 지식 및 지능 개발을 목표로 출연팀이 학교의 명예를 걸고 퀴즈 대결을 벌이며 어린이들의 자기 학교 소개, 특기 소개와 영상 퀴즈, 실험 퀴즈 등 새로운 형태의 교육 흥미 요소도 가미한 어린이 퀴즈왕이 6시 10분까지 35분간 방송됩니다. 이어 6시 10분에는 어린이 교양 음악 프로 노래의 선물 싣고가 방송됩니다. 노래하는 천사 KBS 부산 어린이 합창단이 산업전선에서 수고하시는 분, 어린이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을 찾아 주옥 같은 노래 선물을 전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KBS 부산 방송본부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서 노래의 선물 싣고는 월요일 오후 6시 10분이 어린이들에게 기다려지는 시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1텔레비전과 함께 항상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는 제2텔레비전.